여러분, 재수없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재수없다. 倒霉, 倒霉. 예를 들면, 나 오늘 나가자마자 넘어졌어. 진짜 재수가 없어. 我今天一出门就摔了一跤，真倒霉。我今天一出门就摔了一跤，真倒霉。 또 다른 예로, 아, 나 오늘 열쇠 집에 놓고 나왔어. 이제 못 들어갔네. 재수없어. 我今天把钥匙落在家里了，回不去家，真倒霉。我今天把钥匙落在家里了，回不了家，真倒霉。 나 친구랑 내기하는데 졌어. 진짜 재수없네. 我和朋友打赌，结果输了，真倒霉。 我和朋友打赌，结果输了，真倒霉。 여러분, 바보 같은 남자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보 같은 남자, 大猪蹄子, 大猪蹄子, 큰 족발. 이 단어는 원래 맨 처음에 드라마 연희공략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보통 남자 바람 피는 거 이거 욕하는 건데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약간 여자들은 남자 놀리면서 얘는 진짜 여자 마음을 몰라주는 바보 같은 남자. 他真是个大猪蹄子。他真是个大猪蹄子。 여자들은 남자를 놀릴 때 귀엽게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한국 인터넷에서 바람둥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실제 중국 생활에서는 장난 같은 그런 용어? 그래서 만약에 중국인 친구, 여자한테 이런 말 들었으면은 오해하지 말고 얘는 나한테 애교 부리면서 나 바보 같다고 장난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土信男. 普信男, 普, 普通, 평범하다. 信, 자신, 自信, 자신만만 하는 남자, 普信男. 누가 봐도 엄청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엄청 자신 많아. 나는 상위 1%고 나 그냥 보통 남자가 아니야. 이런 남자한테 普信男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여자한테는 普信女, 普信女. 예를 들면 친구가 어제 소개팅에서 진짜 평범하게 생겼고 돈도 별로 없고 근데 자신감 엄청 넘친 남자를 만났대. 친구가 화났어요. 이런 사람 왜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위로할 때, 세상에 이렇게 평범하고 자신감 넘친 남자 왜 이렇게 많아? 天아, 为什么有这么多普信男啊? 天아, 为什么有这么多普信男啊? 여러분도 주변에 普信男, 普信女 친구 있어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좋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내기한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내기한다. 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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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두는 도박, 도박의 두예요. 평소에 친구한테 야, 우리 내기할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어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我们打个赌吧。我们打个赌吧。 너 확실해? 그럼 나랑 내기할래? 你确定吗？你要和我打赌吗？你确定吗？你要和我打赌吗？ 야, 그럼 우리 만원 걸자.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도박하다, 도를 써서 我们赌一万块钱。我们赌一万块钱。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작업 걸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작업 걸다, 따샨, 따샨.
디스커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막 가서 말도 걸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다션 라고 부르면 돼요.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면 친구한테 나 인기 엄청 많아. 나 학교에서 작업 엄청 많이 당해. 我在学校可受欢迎了。经常有人搭讪我。我在学校可受欢迎了。经常有人搭讪我。 또 다른 예로 작업 당하다. 被搭讪。被搭讪。我被搭讪。我被搭讪。 예를 들면 친구랑 클럽 갔는데 야 우리 내기하자. 누가 먼저 작업 당하는지 이기는 사람 술 사주자. 我们打个赌今天去酒吧谁先被搭讪谁就买单我们打个赌今天去酒吧谁先被搭讪谁就买单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야 너 클럽 갔더라? 남친구 아닌데 나 안 갔는데? 하나는 나 다 들었어. 너 어제 작업했던네 내 친구야. 你昨天搭讪的女生是我朋友。你昨天搭讪的女生是我朋友。 또 다른 예로 나는 함부로 여자한테 작업하는 남자 싫어. 我不喜欢随便搭讪女生的男生。我不喜欢随便搭讪女生的男生。 혹시 더 알고 싶은 주문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렴하게 뜻템판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젠로 젠로 젠, 뭘 죽는다. 로, 뭐뭐가 세다. 노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돈으로 좋은 거를 구했다. 젠로 젠로 저렴하게 득템. 예를 들면 제가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샀고 어제 당근마트에서 몇 번 안 쓰는 카메라 반가격으로 샀어. 이거 완전 저렴하게 득템이야. 我昨天在二手市场用一半的价格买了一台相机真是简陋真是简陋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설렌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설렌다. 신동. 신동. 신은 마음. 하트. 신. 동은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신동. 어떻게 쓰냐면은 너 요새 설레는 사람이 있냐? 你最近有心动的人吗?你最近有心动的人吗? 또 다른 예로 야 너네 오빠 진짜 잘생겼어. 혹시 여자친구 있어? 나 너무 설렌데. 你哥哥有女朋友吗?我有点心动。你哥哥有女朋友吗?我有点心动。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포장하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중국에서 살거나 중국 여행 갈 때 꼭 필요하는 말 포장하다. 다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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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맥도날드나 KFC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말. 여기서 드실 거예요? 테이크아웃 하실 거예요? 在这儿吃还是打包? 在这儿吃还是打包? 아니면 저기요 좀 포장해주세요. 服务员帮我打包服务员请帮我打包.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중국 여행 갔을 때 이거 포장해서 호텔 가져가서 먹고 싶어. 사장님 이거 혹시 포장할 수 있어요? 老板请问可以打包吗?老板 请问可以打包吗? 여러분, 선배 후배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한국에서 사실 선배 후배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선배 후배는 거의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선배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남자 선배한테 学长, 学长. 여자 선배는 学姐, 学姐. 남자 후배 学弟, 学弟. 여자 후배는 学妹, 学妹.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런 거 잘 안 따지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은 엄청 잘 따져요. 좀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처음 대학교 들어왔는데 대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대학교 3학년까지 연애를 못하면은 그러면 슬픈 얘기가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선배, 네 후배를 좋아한다. 你喜欢的学长喜欢你的学妹你喜欢的学姐喜欢你的学弟你喜欢的学长喜欢你的学妹你喜欢的学姐喜欢你的学弟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도 선배 후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 회사는 안 그래요. 이름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은 姐, 哥 라고 부르면 돼요. 누구누구姐, 누구누구哥. 그 자기랑 나이 비슷하면은 그냥 이름 부르면 돼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